안녕하세요.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저는 지금 저 감나무 농장에 나와가 있습니다. 봄참 바쁜 계절이네요. 여기 감나무 이 수형을 잡으려고 뭐 이렇게 지금 수형을 잡고 있고요. 감나무 아래 이건 뭐이고요? 이건 잔대입니다. 잔대. 여기서는 딱주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여기는 더덕. 버기. 그리고 여기는 녹비장물로 뿌린 청보리. 뭐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자라는 나무들, 나무, 그 자라는 작물이. 제가 이제 더덕이요. 더덕을 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덕이 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더덕 이거는 절대로 돈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냥 거의 죽어버려요. 제가 여기 더덕실을 뿌리고 더덕을 옮겨 심은 지 거의 20년이 돼 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냥, 이건 더덕인데요. 순이 꽤 크네요. 근데 20년 됐으면요, 더덕이 적어도 팔뚝만하게 커진 더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더덕은 없을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네요. 제가 뭐, 이큰돈 들여가지고 더덕을 심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별그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더덕을 야생으로 이 상업적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심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사리 나고요. 고사리는 자연적으로 나는 거. 이 시골의 작물, 그죠? 어떤 작물이 경제적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 자리공 아니구나. 이건 우설입니다, 우설. 우설하고, 우설하고, 이제, 머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백세 시대에 좋은 작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자라는 거 방치를 하는 거고요. 이 고사리도 이 저절로 난 거니까, 채취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그건 알수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참 시골에서 이 경제적으로 돈이 되는 작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특히 이 하청 작물은 이게 지금 제가 고사리를 꺾고 있는 고사리인데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 고사리 꺾는 거 보면요, 참저 수월해 보이고 목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 골병초입니다. 골병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나는 작물이니까 수월하게 돈이 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이거는 이 골병초입니다. 골병초. 그만큼 이 일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감나무 밭.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알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농부의 본분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